추세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206에 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막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 부분은 사실 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여기서 조그마한 악재가 조금이라도 터지면 여기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막 9월 들어갔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펀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오늘 조정 장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이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좀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 뭐 여행 레저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건설 뭐 그리고 철강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제보다 뭐좀 높은 위치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분봉상으로 보면 조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렇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5일선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향후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유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지금 5일선 견조하게 좀 지지받아주고 있고 제가 이렇게 추세를 껐지 않습니까? 추세를 껐는데 약간 추세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저점을 좀 올려주는 이런 분위기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지, 오늘 뭐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만 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저항 라인인 것 같아요.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좀 방향성을 줘야 될 건데, 일단은 뭐 별다른 흐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유지만 해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런 장세에서 뭐요 정도만 유지를 해주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뭐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주지 않습니까? 뭐가 이제 좀 터질 때가 됐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좀 방향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여기를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조금 이런 식의 좀 방향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수급도 좋고 뭐 지금 사실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그건 없어요. 이슈도 별로 없고요. 참고하시고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딱히 계속 죽여주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을 죽여주다가 한번 이렇게 빵 하고 터뜨려줘야 되는데 조만간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 그 6가지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 한 7시 57분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9시 정도 되면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잘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어플이니까 혹시나 테마주 주식을 뭐 처음 접해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뭐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주식 관련해갖고 문의가 있으시면 1833-601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